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오늘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과 국민의힘이 조사 계획서 처리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면서 평행선을 이어갔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6시까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제출해 진정성을 보여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를 시작하자는 국민의힘의 역제안을 수용하면서도 오는 24일 계획서 처리 의지는 꺾지 않은 겁니다. 의장도 특위 명단을 올 6시까지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은 24일 본회의에서의 조사 계획서 채택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갖고 계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계획서를 제출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끼리 모레 단독 처리한 뒤 여당과는 추후 조율만 할 수도 있다는 압박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명단 제출 시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남겨뒀습니다. 내일 의총을 열어서 저희들이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입장을 유지할지를 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당내 불가론이 여전히 우세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 기간 등을 조정하는 게 관건으로 보이는데 대통령 경호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했다라든지 마약 범죄 단속하다가 결국은 제대로 제출을 못했다든지 우리가 현안질에서도 봤지만 그것은 직접적인 원인도 아니고 결국 본회의를 하루 앞둔 내일까지도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